이데일리 TV입니다. 월덱스, 이마트, 한미반도체, 제이시스 메디칼, LG전자, 하이브, 티플렉스, SK하이닉스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덕산네오룩스, 메디톡스, KCC글라스, 크래프톤, 심텍, 인텔리안테크, 유니셈, LX세미콘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크래프톤 있고요. 메드팩토, 한세실업, 삼성전자, MPC, 코프라, KH바텍까지 올렸습니다. 자, MTN은요. MP, SK하이닉스,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게임즈, CMS 에듀, ISC, 뉴파워 프라즈마, 캐스나까지 올렸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메디톡스를 좀 처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요? 네, HTS가 조금 늦게 켜져서 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메디톡스 주가가 잠깐만. 네, 메디톡스 같은 예. 경우도 좀 오랜만에 이렇게 관심주의 이름을 올린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HTS가 빠르게 켜졌어야 했는데 안 켜져가지고. 오늘 장에서 한 3%대 예. 낙폭이에요. 예. 예. 일단은 이제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보톡스 전문 업체로서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얼마 전에 또 대용제하고 또 이렇게 또 법적인 그런 공방도 좀 있었는데 일단은 뭐 휴재, 뭐 메디톡스, 뭐 대용제약 이런 보톡스 관련된 업체들이 좀 경쟁을 좀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하는데 근데 이 보톡스 이쪽은 뭐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가 뭐 무엇을 계속 미용이라든가 이런 게 또 관심이 또 많이 가기 때문에 또 국내뿐만 아니라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이 보톡스 기술이 조금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보툴륨 톡신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제재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회복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송 비용 같은 경우도 좀 감소를 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기적으로 로열티 같은 경우도 좀 들어오면서 수익성이 뭐 개선이 되고 또 안정적인 재무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오랜만에 메디톡스 관심 좀 올라왔는데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뭐 발표가 됐죠. 어제까지에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매출액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5.2%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고 그러면서 한 699억 정도 나왔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이 되면서 339억이 나온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라는 걸 봤을 때 이제 코어톡스 쪽에서의 매출액이 좀 성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이게 코어톡스 같은 경우는 눈살 주름이죠. 이 눈 밑에 있는 주름이라든가 그다음에 눈살 근육 그다음에 미간 간에 여기 주름을 좀 개선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좀 월봉에 봤을 때도 지금 2018년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박스권이죠. 장기적으로 이 박스권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바닥권으로 좀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위쪽으로 열리는 그리고 상방으로 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도 이 가격대가 하단 이 박스권에서도 하단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좀 매수를 좀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오늘 지금 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는 좀 올라갔었죠. 예. 이슈가 나오면서 근데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매수를 좀 해보신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박스권을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한 24만 정도까지 박스권 상단에 목표를 잡으신다 해갖고 저게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3분기 호실적 나왔고요. 내년에 또 톡신 매출이 좀 재개가 될 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3%대 낙폭이지만 매수 시점으로 활용해 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151,800원의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메디페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신약 업체가 좀 되겠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계 5대 신약 개발해 가지고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정부 측에서도 이쪽에다가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세금을 걷잖아요. 그럼 그 예.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어느 쪽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그쪽에 아무래도 돈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시장인 것은 돈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이랑 하죠. 유동성이랑 하죠. 거기에 맞춰서 좀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 쪽에서의 벡토서팁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췌장암 뭐 치료 용법의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의 FDA죠. 희귀약품으로서 좀 지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루니카 바이오마크 관련해가지고 이 성과가 좀 발표가 됐었죠. 면역 학회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MOA 좀 체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9월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따라 말씀드리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질 않았어요 주가가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한 3일 연속에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하면 이 갭을 좀 메꾸고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갭 가격대에서 한 57,300원 정도 뭐 4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손절 라인은 짧게 55,000 밑에 있죠. 52,300원 이 자리를 한번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121선 정도 부근이죠. 한 65,000원에서 한 66,000원 정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짧게 바운드를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6%대까지도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약간의 등락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5% 가까이 상승력 가져가면서 5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죠. 네, 한세시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미국 유명 바이어로부터의 어때요? 주문을 받죠. 근데 그 주문을 받은 것을 OEM이라든가 ODM 방식으로 해서 다시 또 수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 광우제 이제 그걸 지나갔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좀 오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제품을 좀 싸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직구를 직접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매출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딱 두 국가 빼 나머지는 지금 다 백신 접종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백신 관련해가지고 보급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부분했을 때 거의 80% 가까이 지금 백신 접종률이 좀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도 계속해서 올라가 있고 또 미국에서도 정부 측에서도 강제적으로 접종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보자.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전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드 코로나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장들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옷을 입고 외출을 해야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외출을 못했기 때문에 외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옷 이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들이 강화 정상화되고 또 글로벌 쪽에서의 소비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 가격이 이게 좀 올라갔잖아요. 예.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또 기업들에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봉제 공장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서 이제 어떤가요? 베트남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에서의 이제 경제가 좀 재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세시럽의 주가를 좀 봐도 이것도 지금 2015년 이후에 뭐 제대로 된 뭐 주가 흐름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좀 빠져가지고 바닥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면은 6,810원에서 28,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다른 업종이라든가 종목 대비해서 어때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았고 주가를 좀 봐도 저점이 계속해서 어떤가요? 높여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파동이 계속해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또 이번에도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파동 구간에서 한번 우리가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500원 정도 되는데요. 한 25,000원 정도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이제 2만 선이죠. 이 정도까지 보긴 해야 되는데 짧게 한 61선 정도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29,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세실업 위드 코로나 수혜주이자 면화 가격 상승에 따른 또 수혜주로서 꼽히고 있습니다. 한세실업 0.99%대 상승력인데요. 만약에 매수 시점을 보신다면 25,0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9,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한세실업까지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를 해봤고요. 관심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국 항공 우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항공기 관련해 가지고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뭐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뭐 중국 등 전 세계가 여기에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에서 직접 뛰어들면서 어때요? 우주 여행을 하는 또 이런 여행 상품 이런 것들도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지상 그다음에 이제 하늘이죠. 이 하늘을 어떻게 우주를 통해서 지배를 하는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세계 그 경제 구도에서 우리가 경제 그 위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이게 뭐 성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계속해서 두고 본다 하면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미래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제 미국 보잉사로 해서 한 1,204억 정도의 좀 규모의 좀 수주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이런 방위 산업이라든가 이런 군사적인 그런 부분, 또 우주 이런 부분 봤을 때 신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그 모델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하고도 또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이제 또 정부 측에서 우주 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내년부터 해서 31년까지에서 다목적 위성을 갖다가 한 총 170여 개 좀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내년부터 35년까지에서 약 한 총 3조 7천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들이 쏠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주로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또 스페이스X하고도 협업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이 좀 계속 빠졌고, 이 전 정부에서 이게 좀 악재가 좀 나왔었어요. 그때가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뭐 인사 비용, 인사 채용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악재를 다 털어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제 주가가 성장으로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리면은 오히려 더 담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갔을 때가 오히려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최고가도 갱신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한 매수가는 한 30,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35,000원 정도, 손절은 29,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을 오늘 장에서 소개를 해주셨네요. 한국항공 우주고요. 현재는 강보합권 34,000원 흐름입니다. 매수 시점 30,0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 라인은 29,000원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